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3부 모나리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모나리자를 보고자 합니다. 미술관이 얼마나 큰지 한참을 걸어야 모나리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나리자가 쉽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모나리자 전시되어 있는 방에 들어오면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실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림이 작다는 겁니다.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방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 큰 그림들을 지나서 오는데 그 그림들이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기대심리가 더 커집니다. 또한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림의 크기가 세로 77cm, 가로 53cm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다 서양 사람들이 키가 커서 더 잘 안 보입니다. 삐짓고 들어가서 봐야 좀 제대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리나 맞은편에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매너리즘 시대의 대표 베네치아 화가 베로네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루브르에서 가장 큰 그림이라서 가장 큰 그림 앞에 작은 그림을 보니 더 왜소해 보입니다. 그냥 실망하고 가시면 모나리자 보고 발도장 찍은 걸로 끝나겠지만 10분 이상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모나리자가 관람자를 바라보는 미소가 실제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림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듭니다. 저 여자는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시간을 돌려서 다빈치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살았던 조르조 바사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본인도 화가이면서 그 당시 유명했던 건축가, 조각가, 화가들을 인물별로 정리하여 기록하여 미술과 열전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따라서 모나리자 해석은 조르조 바사리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빈치가 1452년생이니 50도 초반에 그린 작품입니다. 다빈치는 워낙 그림을 완벽하고 세부적으로 그려서 그림 작업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작품마다 언제 그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밀라노에서 살다가 프랑스가 밀라노를 점령하는 바람에 다시 피렌체로 왔고 그때 부유한 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를 만나게 됩니다. 조콘도는 결혼 후 사업도 성공하고 자식도 많이 두게 됩니다. 이것은 아내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의뢰하게 됩니다. 모나리자라는 말의 모나는 마돈나라는 의미이며 결혼한 여성에게 표현하는 존칭어이고 리사는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리사 부인이라 해석이 됩니다. 리사 부인은 당시 25에서 29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모나리자를 라 조콘다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리사 부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평소 나름 행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의 소소한 일로 근심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모델로 앉아있는 동안 시간대별로 리사 부인의 심리도 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빈치는 그런 리사 부인의 갖고 있는 모든 심리를 한 화면에 담아냈습니다. 그림 속의 모나리자 눈을 보면 그녀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며 얼굴은 건강의 창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나리자의 눈은 강인하면서도 여유로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다빈치는 눈썹을 그렸는데 오랜 시간 지나서 없어지거나 복원하는데 잘못하여 눈썹을 지웠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눈썹을 그리지 않았으며 당시에는 여성들이 넓은 이마에 눈썹이 없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그림을 비교해보면 눈썹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랫입술을 보면 입술 안쪽으로 말아 들어가는 입술의 끝선 처리는 실제보다 사실적으로 그려서 미소 속으로 빠져들게 처리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이 미소는 보는 이들을 감탄을 자아냅니다. 관람자가 슬플 때 모나리자도 같이 슬프고 관람자가 기쁠 때 모나리자도
같이 기쁨을 느낍니다. 또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나리자를 느끼는 느낌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푸마토는 이탈리아 말로 연기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윤곽선을 부드럽게 하여 구분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피부색도 스푸마토 기법으로 하여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림 속에 모나리자는 의자에 앉아있고 정면이 아닌 약간 틀어서 앉아있습니다. 왼손은 의자 위에, 오른손은 왼손 위에 살포시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진 손의 부드러운 손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입은 옷의 주름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뒤쪽에 있는 풍경은 오른쪽 왼쪽이 이어지는 풍경이 아닌 다른 풍경입니다. 모나리자의 신비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풍경 속에 길이 그려져 있는데 거리의 원근감과 뒤쪽을 흐르게 그려서 대기원근법도 사용했습니다. 피렌체에 있던 다빈치가 다시 밀라노로 갑니다. 두 번째 밀라노 생활입니다. 워낙 궁금한 게 많으신 다빈치는 심심한 것은 못 참는 사람입니다. 밀라노 생활이 지루해질 무렵 로마로 갑니다. 당시 로마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젊은 화가들이 활동한 시기였습니다. 몇년 교황청의 부름을 기다리지만 소식이 없고 이건 아니다, 잘못 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프랑스의 새로운 젊은 왕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모셔갑니다. 그 시기를 다빈치의 앙부아주 시대라 합니다. 다빈치가 마지막 프랑스에 갔을 때 이 모나리자를 들고 갑니다. 3년 후 1519년에 운명하게 됩니다. 다빈치의 열렬한 후원자인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의 그림들을 매입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프랑스와 1세가 모나리자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 다빈치가 유언으로 모나리자 그림을 프랑스와 1세에게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1세의 업적 중 하나가 모나리자 그림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 모나리자는 초기에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모나리자 그림 도난 사건이 생기는데 여기에 용의자로 시인 아폴리네르, 괴짜화가 파블로 피카소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폭증합니다. 아폴리네르, 피카소는 무혐의로 처리되고 2년 동안 오리무중이었다가 어느 날 피렌체 미술상에게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나는 모나리자를 갖고 있고 화가가 이탈리아인이니 이 작품은 이탈리아에서 소장하는 게 내 꿈이라고, 그러면서 범인은 미술상에게 매각을 시도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빈센초 페루자로, 루브르 미술관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술상은 우피치 미술관에 연락했고 진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 이탈리아 프랑스 국가 간의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탈리아 대중들은 빈센초 페루자가 애국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범인 처리가 복잡해진 겁니다. 결국 7개월 후에 루브르 미술관으로 돌아갑니다. 최근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모나리자 그림이 있는데 그동안 프라도 측은 프라도 미술관에서 소장한 모나리자 그림은 모작품이라 생각했습니다. 2012년 프라도 모나리자 연구 중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모나리자 배경이 검정색인데 적외선 엑스레이 검사 결과 그 안에 파리 모나리자 같은 풍경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배경을 벗겨내니 지금 같은 그림이 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이 그림은 다빈치가 모나리자 그림을 그릴 때 누군가 같이 그린 그림으로 판명이 됩니다. 아마 제자 중 프란체스코 밀치 혹은 안드레아 살레의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니 사연도 많은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 하나 보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 찾아옵니다. 구름이 작다 실망하지 말고 최소 10분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프론토!